여러분들, nice to meet you. 오늘도 비티크와 제 밑지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한 발 빠르게, 남들보다 더 빨리 뭔가를 가져왔는데요. LG V50S Thank you. 아, 이름 뭐가 이렇게 어려워. 여기서 띵큐는 LG전자를 아우르는 인공지능 브랜드라고 하네요. 사실 저도 LG 스마트폰을 써본 적도 없고 주변을 봐도 LG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거의 안 되거든요. LG 거를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너 왜 이거 샀어? 삼성이나 애플 왜 안 쓰고 왜 이거 LG 거 써? 그 워낙에 삼성과 애플이 딱 잡고 있다 보니까 LG는 거기에 좀 끼어들기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마트폰을 생각해보면은 애플은 뭔가 예쁜 여자분들이 쓸 것 같은 느낌? 셀카 같은 거 굉장히 잘 나오고 디자인 예쁘다 이런 느낌이고 삼성은 성능이 좋다 뭐 5G 굉장히 빠르고 남자분들이 이렇게 수트 안에서 딱 꺼내가지고 탁탁탁탁 쓸 것 같은 느낌인데 LG 스마트폰 하면은 생각나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부터 ASMR식으로 한번 얘기해볼까요? LG V50S Thank You 개봉해볼게요. 야, 아이고. 전체적으로 이게 까만 분위기가 굉장히 세련되긴 하네요. 시크하고 모던한 느낌인데요. 이런 서비스는 좋네요. 간단한 사용 설명서. 이어폰까지 이 디자인에 맞춰서 블랙으로 줍니다. 어느 폰이나 들어있는 충전기까지. 얘만 흰색이니까 얘만 보이네요. 어떡하지? 이게 바로 LG 듀얼 스크린. 짜잔! 두 개가 하나의 휴대폰이 된다는 건가? 너무 궁금했는데 빨리 써보고 싶어요. 케이스 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보기에도 반짝반짝 고급스럽게 생겼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나 한번 봐야겠어. 아, 이렇게 열면은 얘를 이렇게 쏙 끼울 수 있게 만들어진 건가 봐요. 빨리 끼워봐야겠다. V50S ThinQ를 듀얼 스크린에 장착해볼게요. 얍. 짠! 보니까 밑에 이렇게 맞춰서 끼우려는 건가 봐요. 이렇게 쏙 탁 탁 됐어요. 여긴 안 켜지나? 응? 여기 옆에 있는 듀얼 스크린 켜기. 아, 켜졌습니다. 태어나가지고 듀얼 스크린 처음 보는데 노트북 같아요. 제 손 안에 하나만 들고 있었을 때는 그 일반적인 휴대폰이구나 했는데 체가 되자마자 훨씬 멋있어진 느낌이다. 이걸 보고 딱 처음 들었던 생각은 야구 볼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 휴대폰 같은 경우는 야구를 보면서 댓글을 치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야구 창은 요만하게 띄워놓고 댓글 같은 거 이렇게 치다 봐도 창이 날아가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아가지고 댓글도 막 빨리 안 쳐지고 해서 짜증났는데 노트북은 아니지만 여기다 야구 같은 거 깔아놓고 여기를 댓글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듀얼 모니터를 쓰다가 모니터 하나만 쓰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과제할 때도 PPT 하나 켜두고 여기서 이렇게 자료 검색해가지고 PPT로 이렇게 다 보내고 이런 거에 익숙해졌는데 하나만 있으라니까 컴퓨터를 못 쓰겠더라고요. 듀얼에 확실히 익숙해지신 분들은 하나만 쓰라고 하시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이 LG V50랑 LG V50S의 차이점이 있나요? 이 듀얼 스크린 악세사리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V50 같은 경우는 겉에 있는 커버 이 부분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아, 아무것도 안 떠요? 거울 대용으로 잠깐 쓸 수는 있어요. 겉면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이게 V50S거든요. 커버 디스플레이예요. 이 부분이 새로 생기면서 현재 시간, 알림, 날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얘는 무조건 열어야지 시간을 볼 수 있는데 얘는 바로 볼 수 있네요. 뭐 좀 더 좋아졌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차이가 있나요? V50를 열었을 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크기가 다른가? 이 우측에 있는 게 원래 스마트폰의 화면 크기고 좌측에 있는 게 듀얼 스크린의 화면 크기인데 베젤이 달라요. 확실히 듀얼 스크린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베젤이 좀 더 두툼해가지고 화면 크기가 작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상도도 이게 차이가 나요. 잘 표시가 안 나지만 원래 디스플레이는 QHD인데 듀얼 스크린의 디스플레이는 FHD거든요. 모니터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때 두 개의 모니터 크기가 차이 나면은 뭔가 이상하잖아요. 야, 불편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건 V50S거든요.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동일해졌습니다. 훨씬 깔끔해 보이네요. 네, V50S에도 변경된 부분인데 디스플레이 상단에 있는 노치 부분 이 부분이 좀 더 좁아졌어요. 원래는 노치라고 해서 아이폰처럼 파여져 있었잖아요. 물방울형 노치라고 해요. 귀엽네요. 원래 디스플레이랑 듀얼 스크린의 디스플레이랑 동일하게 들어가서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대칭되어 있는 모습이니까 컨텐츠를 볼 때 좀 더 좋아진 거죠. 그럼 기능의 차이도 있나요? 네, 이번에 듀얼 스크린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각도 조절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각도 조절? V50 같은 경우는
각도가 3단계밖에 조절이 안 돼요. 108도 그리고 180도 완전히 접히는 360도 이렇게 3단계로 조절이 됐습니다. 이번에 V50S 같은 경우는 각도 조절이 자유롭습니다. 어떤 각도로 하는지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고정이 딱 되네요. 노트북도 힌지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설계 부분 자체가 달라진 거죠. V50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이 정도 각도를 하고 싶어 놔두면은 튕겨버려요. 네. V50S 같은 경우는 어떤 각도를 하든지 마치 노트북처럼 조절이 되고 대부분 노트북은 한 요 정도 각도 조절되고 더 이상 안 꺾이잖아요. V50S 같은 경우는 180도, 360도. 아 얘도? 네. 이렇게 우리가 쓸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요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상대방하고 같이 보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좋네요. 훨씬 더 유연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뒷면을 보면은 V50 맨들맨들해요. 맨들맨들하고 지문이 좀 잘 묻어요. V50S 같은 경우는 독특한 텍스처가 있어요. 지문이나 유분 같은 게 좀 덜 묻어요. 만졌을 때 뭔가 까끌까끌한 그런 텍스처. 약간 취향적으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약간 올드해 보일 수는 있지만은 지문이라든지 유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덜 묻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취향 저격? 치자세요? 아니요. 또 하나 달라진 점. 이 V50 밑에가 뚫려 있어요. 스피커랑 USB Type-C, 이어폰 단자. 네. 다 이게 뚫려져 있어가지고 바로 쓸 수가 있는데 V50S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덮고 있어요. 뭔가 방탄조끼 같은 거 입은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든든하네요. 더. 네, 좀 더 단단해진 그런 느낌이 들죠. V50 같은 경우는 포코핀. 스마트 밴드 같은 거 올려놓을 때 쓰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V50S의 듀얼 스크린 같은 경우는 USB Type-C 단자에 도킹하는 방식이에요. 그걸 위에서 딱 맞춰가지고 장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변경된 것도 좀 달라진 부분이고 V50 같은 경우는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제품이고 반년 만에 신제품이 나왔거든요. 아 바로 리뉴얼 된 제품이에요? 네, 기존에 이제 V50를 사신 분들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게. 왜냐면 호환이 안 되니까 호환이 돼서 듀얼 스크린만 바꿔가지고 이걸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만들진 않았어요.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걸 미리 공지를 했어요. 또 뭔가 이 기능적으로 변화된 거는 분명히 반가운 일인데 기존에 V50를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빨리 개선품이 나왔지? 나는 약간 베타 테스터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갤럭시 폴드 같은 폴더본 휴대폰도 있고 이런 듀얼 스크린 휴대폰도 있는데 가격이 부담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듀얼 스크린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듀얼 스크린에 맞들리면은 휴대폰 하나만 쓰기 힘들걸요? 오늘도 비티크와 미쯔와 즐거우셨던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 해주실 거죠?